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비입니다. 반갑습니다. 1100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꿈의 요리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사수로 풀어보는 착한 요리사 동행 방송 첫 번째 두 번째 방송을 끝내고 오늘 시간은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칠판을 한번 보시고 제 1100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꿈의 요수 8번, 9번, 10번, 17, 18, 현실의 삼수 281938, 예비수 23303916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8수 한바 생략했고 12수로서 바로 승부를 짓는다 하면서 올해는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추첨이기 때문에 질질질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밀고 땡기기도 생략을 했고 밀고 땡기기에서는 제가 밀고 땡기기를 내리고 최고의 올해 한해 최고의 수조합으로서 여러분들과 수동 35게임을 갖다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한번 단디 보시죠. 여러분, 1100회차 첫 번째로 수동 조합 8, 9, 10, 10, 17, 18, 28, 19, 35, 38, 23, 30, 39, 16으로서 15게임을 갖다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또 최고의 수조합으로서 20게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단디 보십시오. 1100회차 복습입니다. 복습. 1100회차 12수 한방 15게임 들어갑니다. A번 10, 19, 23, 29, 30, 40 총정리 총결산입니다. 2023년 12월 30일 추첨 총결산 방송이라고 방송도 총결산 추첨도 총결산 결산에서 대열을 한 마리 낚아 보입시다. 여러분, 두 번째 다섯 개 12수로서 가장 좋은 수 12수 8, 9, 10, 1, 7, 1, 8, 2, 8, 1, 9, 3, 8, 2, 3, 3, 0, 3, 9, 1, 6으로서 15게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15게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첫 번째 준비한 또두 번째 제가 20게임. 20게임은 지난 방송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해 동안 최고의 수를 모아서 정말로 압축시켰습니다. 수는 한 18, 19개 정도 되는 수를 뽑아서 1100회차 12월 30일 날 가장 운때가 맞도록 운수 대통할 수 있는 수를 모아서 조합을 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동 첫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최고의 히어로수, 최고의 수로서 조합을 한 그런 첫 번째 다섯 게임, 두 번째 다섯 게임. 세 번째 다섯 게임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다섯 게임. 네 번째 다섯 게임. 한번, 자, 아래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위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수동 명료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100회차 수동 35게임을 공유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서 제가 반자동. 자, 반자동은 추첨해서 별 당첨이 별로 안 나오, 아예 전무후무합니다. 1등 당첨 올해도 몇 분이 안 나왔습니다, 반자동에서. 그래서 반자동을 비중을 갖다가 축소를 시키고 자동에서 제가 계속 약진을 하기 때문에 자동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서 반자동 10게임만 한번 보시죠. 자, 들어갑니다. 1100회차 착한 요리사가 제공했던 반자동 10게임 중첫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유턴도 안 됩니다. 12월 30일 농협 정말로 문고리를 갖다가 땡겨서 열어보도록 반자동에서 대망의 1동이 나오려고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두 번째 다섯 게임, 두 번째 다섯 게임 잘 보십시오.
1020, 2330, 3140. 자, 공번 대 4개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자, 아래서 위로 한번 올라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자동 또. 여러분, 두 번째로서 복습 시간 관자동 잘 보셨습니까? 관자동에서 정말로 1등 당첨이 잘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번 1100회 차에는 정말로 좌회전 우회전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착한 요리사만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께서 반자동 공유해서 꼭 1등 100명이고 200명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서 자동 30개, 자동 30개 잘 봤다 못 봤다 하지 마시고 자동 30개면서 꼭 대박 날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야, 소리가 안 나는데. 첫 번째, 1100회 차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자동 30게임 중첫 번째 5게임입니다. 잘 보십시오. 5번, 6번, 33, 40, 41, 44. 도레미파 솔라시도 쫙 띄우고. 자, 반음이 33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자동 30게임. 두 번째 자동 5게임입니다, 여러분. 30게임 중두 번째 자동 5게임. 자동 세 번째 내리갑니다. 버스 지나가고 손 돌면은 다시 안 옵니다. 이번 10 1100 회차에 꼭잘 보시고 여기서 좋은 수몇개 건지 조합을 해서 꼭 상위 당첨이 이루어내시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스 게임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다스 게임. 다섯 번째 다스 게임입니다. 다섯 번째 다스 게임. 숏돈은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머리 골이 아프다, 제발 좀 그만해라, 이런 말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숏돈은 숏돈대로 가면서 천천히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서 위로, 위에서 아래서 내려왔으니까 다시 아래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부지런히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오르고 또 오르면 뭐 노릇이 있겠나. 농협이 고지가 암만 높다 해도 1100회 차에 꼭 깃발을 꽂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공유는 총정리 시간 공유는 마지막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1100회 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꿈의 수 8번, 9번, 10번, 17, 18. 현실의 삼수 281938. 예비수 2330-3916.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2023년 동안 많이, 12개월 동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성원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오늘 방송에서, 총정리 방송에서 소개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 운수가 밀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올해 한 해도 제가 씩씩하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저도 나름대로 사람이기 때문에 축 처지고 방송을 삐리하게 하니까, 힘없이 하니까 구독자 시청자님들께서 힘내라 착한 요리사, 이 회차가 아니면 다음 회차가 아닌가, 같이 손잡고 가자, 계속 직진하자, 이래 좋은 충고도 해주시고, 고마해라 이제 망했다 아이가, 이러신 분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기만의 뭐 댓글을 달고 이래 주셔서 그래서 착한 요리사 TV에 이만큼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구독자가 지금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독 안 하신 분이 방송 듣고 구독 한번 쭉 눌러 주십시오. 내년도에 2024년도에는 정말로 1월 첫해 방송부터 대박 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1등을 계속 한번 잡고 마는 TV가 아니고 계속 잡아가지고 세계 신기록 한번 세워보려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 허망한 꿈이 될지는 모르지만 꿈은 이루어진다고 항상 말씀을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꿈을 찾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착한 요사 TV를 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2월 31일날 후기 방송 때 찾아뵙겠습니다. 후기 방송 때 좋은 당첨으로서 여러분을 보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로또는 앨범은 이렇게 착 듣고 요리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 요리사 TV 장산호랑이 이셉입니다.